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바다로 향하는 배가 있습니다.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 삼치 잡으러 갑니다. 삼치? 예. 아, 지금 삼치가 많이 나와요? 아, 지금 좀 나올 때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가셔야 돼요? 속도 냈을 때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 한 시간 넘게 달려서 조금은 먼 바다로 가야 삼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추울수록 삼치는 따뜻한 바다를 향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만선을 기다리는 어부 이홍연 씨는 오늘도 희망을 품어봅니다. 낚시는 뭐로 잡아요? 낚시에다가 이제 이런 그 다시 말하면 가짜 미끼 멸치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치가 이게 멸치인 줄 알고 와서 딱 물다가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멸치처럼 보이는 이 가짜 미끼를 이용한 외줄 낚시인 것이죠. 낚시요? 네. 68개요. 68개? 네. 다 물릴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다 물릴 경우? 어. 내가, 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최고 많이 잡을 때가 한 번에 24마리라고. 24개? 네. 와. 그런데 낯선 이 물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저울이요, 저울. 저울? 네. 그 왜 다신 거예요? 아, 고기가 물면은 겨울 이렇게 추가 늘어납니다. 네. 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다뤄 놓은 거예요. 아. 삼치가 미끼를 물게 되면 저울 추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곳 사람들이 삼치를 잡을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끼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람의 세기. 그때 12년 차 어부의 낚싯줄에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저울 추가 늘어나는 걸 보니 삼치가 미끼를 문 것이 확실한데 관건은 크기. 오, 크다. 또. 와. 미끼를 모은 삼치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삼치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삼치가 줄을 끊고 달아났네요. 이게 삼치가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네. 삼치 이빨에 그것이 딱 걸리면은 바로 잘라져 버려요. 아... 우리가 이 삼치를 잡아도 입에다가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손가락도 잘려버려요. 진짜요? 네. 아깝게 삼치는 놓쳤지만 낚싯줄을 잡은 어부의 손끝이 또다시 미세하게 떨립니다. 뭐가 물어갖고 땡기는 감이 없다. 아, 뭐가 있긴 있는데 삼치는 아니에요? 베테랑 어부는 삼치가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야. 어? 야. 다른 거네요? 예. 이거 방어 새끼입니다. 방어 새끼. 방어? 예. 야. 또 다른 물고기도 찾아왔는데요. 삼치네요, 삼치. 삼치 아니에요? 참치 형님, 참치. 참치? 네, 참치, 참치. 와, 참치가 잡혔어요? 참치 새끼. 와. 아이고, 이런 데서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예. 네, 지역마다 거기 그게 다 틀려가지고. 네. 어디 가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 가면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듯이. 네. 여기는 안 알아줘요. 육지에서는 귀한 생선인데 이곳에서는 찬밥 신세라네요. 네요.
저 땅 대가요에. 그럼 지금 거기 안 문다. 땅 대야 되는 거다. 땅 대보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매줄 이 낚시를 바다 제일 밑에 거기다가 대라는 얘기예요. 바다 밑에. 추울수록 삼치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낚싯줄을 더 깊은 바다로 내려야 하는 것이죠.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지만 어부는 때를 기다립니다. 오! 오, 왔다 왔다! 저 멀리 삼치가 옵니다. 이번엔 드디어 삼치잡이 성공. 이 이빨이 딱 손이바퀴처럼. 그러니까요, 이빨 엄청 이래요. 정말 이빨이 날카롭네요. 저기 온다. 두 마리 열렸다, 두 마리. 오. 정말 삼치 두 마리가 연달아 딸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몇 마리 기대하세요? 네 마리? 그렇죠. 말 끝나기 무섭게 네 마리가 걸렸네요. 떼지어 찾아오는 삼치를 보니 찬바람 맞고 서 있었던 수고가 한순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선생님,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와, 또 있다. 와, 입 더 커. 만선의 기쁨이 이런 것 아닐까요? 어부의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번집니다. 서울시 상하수도 했었어요, 서울에서. 상하수도 한 20년 했는데, 예. 그냥 공기 맑은 데 가서 산다고 하다 보니까, 예. 시골로 내려오게 됐더라고요. 내려오시니까 좋으세요? 아, 좋죠. 얼마나 좋아요, 공기 맑고. 우리가 시비한 사람도 없고, 건드린 사람도 없고.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12년 전 귀어를 결심한 이홍연 씨. 이제 휠 써는 솜씨만 봐도 세월의 힘이 느껴집니다. 지금 삼치는 쫄깃쫄깃해요. 세월에는. 이거 써놓은 거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벌금이에요. 네. 못 먹으면 싸가지고 가야지. 다섯 마리 안 돼. 추울수록 기름기가 돌면서 삼치 맛이 고소해진다고 하는데요. 넓적하게 썰어서 먹어야 얘가 맛있어요. 기름기 도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이걸 요놈을 이걸 딱 갖다가 이렇게 딱 묻혀 이렇게 장을 그래갖고 이대로 밥에다 딱 올려요. 이대로 그래갖고 밥을 딱 밥하고 떠서 그냥 딱 드시면 돼. 다른 반찬이 필요 없네요. 고기가 쫄깃쫄깃하네요. 그래요? 네.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맛에 여기 바닷가로 바다로 다시 오신 그러면,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또? 난 또 고기 잡아야죠. 고기 잡아야 돼요? 드세요 이제. 제작진도 잠시 숨을 돌리고 고소한 삼치를 맛봤습니다.
귀어를 할 때만 해도 만선의 꿈은 엄두도 못 냈던 일. 바다에서 수고했던 날들이 쌓여 오늘의 결실을 만든 것이죠. 배 가득 삼치를 싣고 돌아가는 길. 해남 땅끝마을에서 멀지 않은 어란진항입니다. 많이 잡았어. 여기 기자님들 가셨으니까 많이 잡으셨겠지. 많이 잡은잖아. 와, 엄청 많이 잡았네. 오, 크다. 그죠? 아, 다 좋구만. 배를 대기 무섭게 단골 손님이 와 있네요. 여기서 바로 해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기다리고 한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네, 이거 사시려고 제가 이렇게. 네. 우와. 이 정도면 몇 명 드시는 거예요? 이거 한 10명도 넘죠. 와. 무게를 달아서 킬로그램당 가격을 받게 되는데요. 내가 드럼을 3kg요. 9시에요. 야, 기가 막히네. 이용현 씨 아내가 무게를 정확히 알아맞힙니다. 8kg. 10만 곱 4천. 10만 원. 아, 저 10만 원만 줘. 아, 이거 고생했네. 이거 천 원 줘라. 아니, 나도 있어, 나도. 에? 감사합니다. 우와,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네, 너무 좋습니다. 남편의 고생을 보상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내 웃음소리가 항구에 번집니다. 항구 너머 저 멀리 땅끝 마을이 보이는 곳에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그 구이형을 먼저 해줘. 아니, 회를 먼저 썰어요. 일단 몇 사람 먹을 거니까 썰어. 아이고, 한 마리 가져가 다 먹었다니까. 아내는 남편이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나 고기는 좋은데 이렇게 그 아내분은 이런 생선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안 좋아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잡아 오시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네. 처음엔 남편의 귀여를 한사코 반대했던 아내. 남편의 오랜 설득에 결국 두 손 들고 말았죠. 추울수록 깊어지는 삼치 맛도 이곳에 사는 즐거움 중 하나죠.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삼치는 그대로 끓여도 맛이 일품. 겨울바다 별미가 모두 이곳에 있네요. 고기 먼저 드셔보세요. 고기. 저희가 알아서 잘 먹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거 먼저 잡숴보시오. 당신 잡아왔지만.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 옛날에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진짜. 안 먹었잖아, 옛날. 그랬는데 진짜 늦게 배운 도둑이 또 저기 한다더니 진짜 삼치가 나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봤어. 낯선 바닷가에서 어떻게 살지 기대보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이렇게 고기도 잡아왔고 내가 이렇게 텃밭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처음엔 진짜 싫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잘했네. 감사해요. 너무 좋다.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땅끝 마을. 부부는 저물어가는 해를 보며 희망을 품어봅니다.
같이 운동도 좀 하고 노후에 같이 여행도 좀 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알아주시겠습니까? 예. 한없이 부부를 품어주는 바다입니다.